자, 지금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 대응 연구회장 박희락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전화로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나오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조금 전 우리 취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울릉도 쪽을 향해서 북한이 복수의 탄도 미사일 중 한 발을 초기에 울릉도 쪽을 향해서 발사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발이 공해상에 낙탄됐다라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 그리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 방향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십니까? 예, 뭐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것이 뭐 한미연합군이 실시하는 비즐런트 스톰 훈련에 대응 또는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이 미사일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통상 이제 그일 평양 또는 원산에서 수평으로 이제 동해안을 쐈는데, 만약 합참 발표대로 울릉도 지역을 쐈다면 좀더 이제 한국의 위협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90도 남쪽으로 돌리면 바로 이제 그 한반도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또는 뭐 핵과 관련한 적극적인 사용 의지 표명을 북한의 어떤 그 위세 과시 용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대비 태세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관련해서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미사일이 울릉도까지 날아가는데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공습 경보가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울려서 대피할 시간을 그 보장받았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난 후에 울렸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교수님.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패턴을 보면 단발 발사에 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이 여러 발의 이제 추가 발사의 패턴을 보였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 합참도 추가 발사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내용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위협 발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뭐는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50발 이상을 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그 과거처럼 많은 미사일을 쏘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연초에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성능 향상 차원으로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우리 한미의 연합훈련과 한국의 그 훈련에 반발하는 또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미사일의 양보다가는 수나 양보다가는 그 방향 또는 의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도발들이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다, 뭐 정지 작업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정부와 또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북한은 그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에 성공을 했기 예. 때문에 그 7차 핵실험의 그 객관적인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나라를 봐도 한번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추가로 핵실험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위력 과시용으로 이제 한다면 좀더 더욱 큰그 핵폭탄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쎄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실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했다고 해서 핵실험을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8일 날 북한이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법제화했고요. 또 이제 10월 초에는 김정은이 직접 전술 운용 부대에 대한 그
핵미사일 타격 훈련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전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뭐 작은 핵무기가 아니라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한국 공격용은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고 미국 공격용은 전략 핵무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전술 핵 운용 부대에 대한 화력 지도는 우리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지도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대한 뭐 협박 또는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핵 공격까지도 생각하는 공세적인 그런 그 국가 전략을 채택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있고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박희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NSC도 지금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참석을 하고 개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긴급 NSC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현재 참석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도 지금 NSC를 열었고요. 왜냐하면 공습경보 사이렌이 실제로 연평도 폭격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울리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방금 박휘락 교수 같은 경우도 북한의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탄도에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미사일이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수소폭탄을 뭐 완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좀 위협적인 발사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요. 그렇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 자체의 그 말하자면 순도가 점차 우리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은 예. 9월 달부터 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오히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 반드시 미리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의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 중국의 인민대회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말하자면 북미 간 혹은 남북 간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9월 달에도 자체적으로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우리 영토 안에 저와 같은 어떤 탄도가 지네들은 그 저 방향이 아니더라도 낙탄이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발탄도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군이 일치 단결해서 또 국민들과 함께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또 곧바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속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속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내용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죠.